제가 그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평생 내가 해보지 않은 또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제가 아직 마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흔 이 다음 만으로. 달이면 네. 마흔 되는데 네. 아, 이 나이에도 네. 얼마든지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글쓰기였고 네. 이제 글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암이 저에게는 정말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촬영도 하시고 또 책도 쓰시고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글을 쓰셨고 네, 네. 그게 책에 출간됐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근데 그 암을 걸린 상태에서 아, 내가 이걸 다 책으로 남겨야겠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그 아이와의 대화를 글로 남기게 된 계기를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써야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없어져도 글로 남겨두면 아이가 나를 글로써 만날 수 있고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휘발되지 않게 글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제가 깨닫는 것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이 생각할 수 없는 네. 그런 또 아이만이 가진 순수한 세계가 있었고 그런 천진난만함이 저한테 생각지 못한 위로와 큰 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아, 이거를 또 책으로 써서 다른 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아까 암 선고 받으셨을 때 당시 그 생각이 이제 아, 내가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 아이가 굉장히 각별해지고 더 특별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가 하는 말들이 더 와닿고 더 마음 가슴 깊이 새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그럼 이제 암에 걸린 어머니는 그 어린 딸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대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뭐가 그렇게 힘이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실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배우셨어요? 제가 이 책에 그러니까 아이와의 대화는 중간 부분에 이제 넣고 책의 앞과 뒷부분에 이제 제가 암을 진단받았을 때의 이야기 네. 저의 가족 스토리 네. 또 인생을 보는 관점 등을 이제 나중에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이 그래서 조금 아이와의 또 대화만 있으면 약간 어떤 스토리인지를 이제 그쵸. 접근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네. 책의 이제 앞부분도 쭉 읽으시면 아 이렇게 또 아이가 태어났구나를 또 아시게 되어서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이 아이의 대화만 지금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다섯 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아이 대화를. 그래서 아픈 엄마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아이의 말. 네. 그리고 엄마를 좀 웃게 하는 아이의 말이 이렇게 재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네. 웃게 하는 마법 같은 아이의 말. 그리고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이렇게 깨달음을 줬던 아이의 말과 또 엄마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런 이제 아이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아이의 말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분류를 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하나만 딱 제가 골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모성은 본능이라고 하고 뭐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네.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다들 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와의 대화를 듣고 적고 글을 쓰면 느낀 점은 아니 이건 반대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맹목적이고 오히려 부모보다 더 클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을 해도 정말 실제로 아이는 그걸 다 용서하고 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도 아이는 정말 부모만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그런 비중이
줄어들고 또 아이의 세계가 다른 곳으로 확장되지만 정말 그 어린 시기에 아이에게는 부모는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되는 경험 네. 우리가 정말 20대 때 연애할 때 넌 내 나의 네. 전부 그런 네. 정말 그 열렬한 사랑의 순간이 아이 그 남녀간 사랑에서 되게 짧잖아요. 그렇죠. 잠시죠, 잠시. 잠시죠. 찰나. 예. 네네. 그런 게 아이의 그 어린 시절에 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부모는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좀 다들 인식하지 못하시는 게 이제 육아가 좀 힘들다 보니 그치. 그런 걸 이렇게.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데 알고 보면 잘 들여다보시면 네.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사랑의 힘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딱 느꼈어요? 근데 아 이런 순간 딱 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가장 아이가 그 감동적이었던 멘트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아이한테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제 눈을 딱 보더니 엄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초 있다가 난 엄마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네.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엄마 이게 부르는 호칭으로서의 엄마가 아니라 정말 제가 그 대답이 그 답변이 된 거잖아요. 네. 아이가 가장 행복한 게 저의 존재인 거고 그 순간 너무 좀 감동적이었고 네. 아 맞아 아이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사실 엄마들이 그걸 좀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아, 힘들죠. 엄마 껌딱지라고 네, 너무 붙어있어 힘들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긴 하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아이가 나를 가장 사랑해서 자식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순간이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제가 막 종종 뭐 아이가 이제 저한테 해줬던 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말들을 네. 아 이게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말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딱 적고 보니 아 다른 이제 독자분들도 맞아 우리 아이도 이런 말을 해줬었는데 이렇게 이게 생각하시면서 많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억도 많이 남고 예. 이제 다른 엄마와 다르게 좀 이제 아팠던 엄마잖아요. 네네. 그때 좀 아이에게 이 말 듣고 참 큰 힘을 얻었다 이런 네네. 말도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제 책에 보면 아기 토끼와 아기 사자의 나뭇잎 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좀 제일 유독 좋아하는 부분인데 아이랑 이제 역할놀이를 하면서 어린이집에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아이가 이제 막 4살 처음 시작할 때 글이었는데 아기는 이제 아기 토끼가 되고 제가 이제 아기 사자가 됐는데 네.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가면서 정말 예쁜 빛깔이 고운 빨간색 단풍잎을 딱 주워주면서 아기 사자야 너 아직도 쭈쭈 아파? 이렇게 너무 해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뭐 방사선 치료를 뭐 받고 있을 때였을 네. 거예요. 네. 너 아직 조금 아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는데 네. 그러면 병원 가서 나 보고 싶을 때 이거 봐 하면서 단풍잎을 딱 주워주는데 네.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감동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제가 네. 그 딱 짧은 시간에 엄마는 이제 병원 갔다 올게 아이 너는 이제 여기서 선생님하고 잘 있어? 라고 말을 한 걸 아이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갔는데 엄마가 나 보고 싶을 거니까 그럼 이거 간직해서 잘 봐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예뻤었고 네. 그런 걸 보면 아 난 정말 치료 잘 받아서 다시는 아프지 말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에 더 힘이 났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책 같은 거를 읽어주잖아요. 네. 다 아시는 그런 디즈니 동화 디즈니 네.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엄마들이 좀 일찍 공주님의 엄마들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걸 읽어줄 때 예전에는 그런 걸 읽어줄 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근데 아프고 나서 괜히 그런 부분을 읽어주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아이가 나 엄마가 아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쵸.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한 번은 아이가 백설공주 책을 읽고서 엄마 백설공주는 하늘나라 엄마가 하늘나라 갔잖아. 엄마는 하늘나라 안 갈 거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그 당시에는 진짜 눈물이 막 날 것 같 너무 에이. 막 울음이 터질 것 같은데 치료 중이었으니까 꼭 참고
그럼 엄마는 절대 하늘나라 안 갈 거야. 너 옆에 꼭 붙어, 딱불처럼 꼭 붙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스스로 다시 다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건강하게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을 보고 그때 제 소원은 이제 애가 초등 그때 막 정말 어떤 치료가 있을지 막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불안할 때는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되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 가고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더 공부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진짜 그 어떤 말보다 진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네. 진짜. 혹시 남편분은 어떤 힘과 위로를 줬나요? 아이 얘기 말씀하시고요. 아 남편이요. 아 저희 남편도 또 컸죠. 남편도 위로가 컸죠. 이게 이제 아이 책이기 때문에. 네네. 네. 아이 얘기만 있는 걸로. 네. 네. 그럼 작가님은 이제 어쨌건 암이 누군가 걸리면 이게 인생 전후가 정말 바뀔 만큼 큰 사건이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되게 불행하고 인생이 되게 슬퍼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작가님 인생에서 암이 어떠한 존재로 기억되고 있고 암 전후가 어떻게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당연히 지금은 모든 걸 다 제치고 건강. 건강이 나의 가장 큰 우선순위고 그러다 보니 저의 이런 행동들도 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식습관을 관리한다든지 마음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 가지 목표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운동은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 네. 그리고 일이 중요하고 막 뭐 교사로서의 막 나의 역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다면 지금은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나다.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건 진정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고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내 주변도 내가 돌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네. 하는 거지 이게 자기 자신의 사랑 없이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운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제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요? 네. 저 예전 같았으면 이런 유튜브를 찍을 생각도 했어. 아니 방송도 나가셨잖아요. 방송 어떻게 나가요? 되게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자기 속마음 잘 얘기 못하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그런 성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른 책 쓰면서 기질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그 예민한 아이 육아법 쓰면서 기질과 성격은 다른 거고 제가 이제 성격은 바꿀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성격이 조금 암으로 인해서 더 많이 좀 개방적이 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교사로서 그 학생들을 대하는 거하고 그냥 또 일반 이런 사람들 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나 네. 그냥 누가 와도 그냥 또 스스럼 없이 제가 또 암이라는 걸 또 저는 이제 밝힌 쪽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또 자유롭게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좀 더 유연해지고 사고도 확장되고 성격이 좀 많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고민 같은 거를 네.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많이 했다면 지금은 좀 더 결국 좋게 바뀌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인간관계도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읽었냐면 살면서 인간관계가 확 달라질 때가 있대요. 네. 그때가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 계기?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제 인간관계가 정말 암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고 이전에는 그냥 정말 한정된 그냥 저의 원래 있었던 친구 지인 네, 네. 그리고 학교 네. 학생들 뭐 선생님들 이랬다면 지금은 그 범수가 너무 확장이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암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되게 끈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만나는 인간관계는 좀 뭐
이해 타산적이고 뭐 계산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아마추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전후에 좀 비슷하게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아, 어떻게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네네. 굉장히 그런 우정도 진해지고 아, 내가 살면서 이 사람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하고 이런 소중한 사람 귀한 인연을 맺게 돼서 아 되게 감사하다 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찌 보면 이건 진짜 암이 제게 준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앞에서 이제 말한 단체 같은 활동들을 또 이제 많이 하다 보니 네. 좀 더 생각지 못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 이제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제가 지금도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또 작가님 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가라는 제 2의 삶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교사가 천직으로 살고 그게 정말 그냥 저의 모든 일이 되었는데 아 지금은 물론 교사도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 아직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제가 그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평생 내가 해보지 않은 또 다른 일에도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고 제가 아직 마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마흔이 다음 마흔으로. 달이면 네. 마흔 되는데 네. 아, 이 나이에도 네. 얼마든지 나는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제 글쓰기였고 네. 이제 글로서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네. 암이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코 진짜 암이 걸리고 일단은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즉 가치관이 바뀐 거고 네네. 성격이 바뀌었고 네. 인간관계가 바뀌었고 또 작가라는 직업이 이제 또 상황이 생겼고 그러니까 완전 삶이 완전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암을 겪고도 인생은 눈부시게 빛난다라는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암을 겪고도 정말 인생은 눈부시게 빛날 수 있다라는 걸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는 분들은 네. 특히 그 물질적으로 뭐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야지 저 사람이 인생이 눈부시게 빛나는 게 아니라 네. 아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 스스로가 나는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되게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미 그 순간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 빛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암을 겪었다고 해서 그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원망하거나 내가 왜 암에 걸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뭐 저 사람 때문이야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이렇게 원망하기보다는 아, 나는 지금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또 인생이 더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구나 이거를 아프게 되니까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뭐 명예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인생은 어차피 누구나 죽잖아요. 네. 건강하신 분이나 누구나 다 죽죠. 암 환자나 누구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 네. 100살까지 살면 진짜 많이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라고 해서 웅크리고 뭐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내가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다면 지금 이 순간도 인생은 눈부시게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암이라는 걸 경험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거고 네네. 또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네. 인생과 사랑의 뭐 진정한 의미? 참뜻?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이제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내어야 할까? 네. 이런 고민을 이 질문을 보고 하게 됐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아프지만 아름답다. 아프지만 아름답다? 그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건 결국 네. 사랑이다. 아, 와. 네. 네. 아,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에게는 네. 그 아픔과 시련이 암이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그쵸? 있고 뭐 어떤 누군가의 가족이 뭐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고난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효과적인 가장 방법은 가족 간의 배려와 뭐 소통, 사랑이 아닐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가족 간에 또 문제나 불화가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방법이 그게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건 내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가족은 뭐 남이 가족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가족 사랑하는 거지만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내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다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지만 네. 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각자 모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는 또 인생의 정답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글을 이제 쓰면서 암투병과 육아 글쓰기가 이제 암을 치료하고 인생의 사랑을 좀 찾아가는 여정이 되었달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더 행복해졌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한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한 분들은 그건 솔직히 아니다. 그래도 암에 네. 걸리기 전이 더 낫지. 어떻게 더 행복하냐, 이제 라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암에 걸린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네. 이미 걸렸잖아요. 그쵸.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암에 걸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어찌 보면 긍정 주문을 외우는 것이기도 그쵸.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암에 걸려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인들은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삶이 소중하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우들은 아 지금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거다 라는 거를 체감하니까 네.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가 네. 행복하다. 실제로 뭐 작가님이 암에 안 걸렸으면 책도 안 썼을 거고 그쵸. 그럼 뭐 암 환우분들 만날 일도 없을 맞아요. 거고 그냥 학교에서 애들만 가르치면서 그쵸. 그런 삶을 살아갔을 네.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이게 이제 암에 걸리고 이걸 책으로 쓰므로써 네. 인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암에 걸려서 행복해졌다는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네. 그 이 책의 표지가 저는 굉장히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정말요?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네. 보시는 분들 이제 보셔야 알겠지만 이제 여기 또 입체 이런 걸 또 해주시고 네. 가운데 또 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그림은 이제 어떤 그림인가요? 이게 네. 이제 아직 딱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앙리 마티스라는 네.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그 야수파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 그분의 덕 드림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네. 제 책을 이제 보고 아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좀 평온한 마음 네. 그런 이렇게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그런 책이 또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작품이 딱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제 네. 이 작품을 이렇게 뭔가 작품처럼 정말 네, 액자처럼 네. 이렇게 이제 타고 네. 겉표지를 이렇게 타공을 해서 깊이감이 느껴지게 이제 제작을 해주셨고 네. 이 책의 겉표지를 이제 벗기면 네. 글귀가 하나 적혀 있는데 벗겨볼까요? 네네. 아예 또 벗기는 거예요? 네네. 아 안에 또 있구나 이게? 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 네.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낙담한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평화와 고요를 찾기 희망한다. 앙리 마테스가 남긴 말인데요. 이제 이게 이분의 이제 그 예술감을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작가를 알게 되고 이분의 이제 전시회가 마침 열리고 있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랐던 게 이분도 암 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십이지장 암을 앓았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투병을 하셨는데 네. 이분도 이 암을 겪고 전과 이후에 작품 활동도 완전히 달라지시고 또 작품 세계가 바뀌고 좀 더 본인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그 도슨트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작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암이. 네, 네. 그래서 암에 걸렸지만
그 뭐 작품 활동을 중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그 전에 뭐 유화 이런 그림을 그리셨다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종이 접기로 막 그런 또 새로운 지평을 막 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 이 자기의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받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그 활동을 하신 걸 보고 아 저도 정말 감히 제가 이 그 위대한 그 네. 작가님하고 이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책을 썼고 아 사람들에게 좀 이런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래서 되게 저에게도 애착이 많이 가는 표지.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여러 책이 있지만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제일 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네,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아, 네. 우리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련이 저에게는 암의 형태로 이제 다가온 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고 정말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련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본인의 이제 자기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텐데요. 저에게 암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시련을 만났을 때 자신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건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뭐 계속 힘내 한다고 해서 힘나는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역경을 기회로 바꾸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중에 힘들고 내가 지금 너무 삶이 지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그 시련이 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제 영상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는 말하고 엄마는 씁니다의 저자 강진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